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시 오늘은 박규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월 5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전면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말이라서 일정이 늦춰진 거예요. 네. 전면 시행 첫날에 일부에서 혹시 장애가 생길 경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이 주말엔 출근을 안 하니까 네, 기술 인력이 있는 평일로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업계가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 이제 5일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네. 뭐 마이러버, 뭐 마이머니 이런 것만 관심 가졌는데 네네. 이제 마이데이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연예인들이 모델로 나와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광고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마이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맞아요. 질문이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쇼핑, 금융, 문화생활 뭐 다양한 걸 하는데 이 질문을 받고 그에 동의해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질문에 동의하는 순간 기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 원래는 내 건데 동의를 했고 넘기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가져라. 이용해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용정보, 뭐 계좌나 돈을 쓰고 모은 내역이 뭐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에 다 흩어져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 한 곳에서 모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나마 2019년부터 오픈뱅킹이라는 게 시행되면서 모든 시중은행 계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기는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를 B로 보내게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B가 내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이런 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동의받은 곳에서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2020년 8월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됐는데 그때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안에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내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데이터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거고 이제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나의 금융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통해서 자산 신용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라는 개념이에요. 나야 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사실은 동의를 하고 나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어디에 이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권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생김으로써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야 나. 그렇죠. 그래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같은 이런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도 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네요. 자, 그럼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소비가 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서 훨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 잔액,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거 비롯해서 보험의 보장 내역, 주식 보유 수량, 대출 금리 등 온갖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되고요. 그동안은 은행, 증권, 카드, 통신사 앱을 각각 켜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내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네. 내가 그 소비자를 파악해서 맞춤형 자산관리나 컨설팅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까지 이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IT기업, 핀테크 등 해서 모두 53개사입니다. 네. 이 중에서 17개사가 지난달에 12월에 모바일 앱 업데이트와 함께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마치
저희한테 고객님의 데이터를 주시면 이런 것도 해드릴게요.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요. 아, 진짜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됐군요, 소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앱의 경우 카드 결제일, 적금, 이자, 납입일 같은 금융 일정이 쫙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이 데이터 그 동의를 하면 그리고 내가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선택하는 메뉴 선택을 하면 뭐 원하는 아파트 목표 기간을 딱 입력하라고 하고 내가 입력을 하면 매달 저축해야 할 금액 얼마, 추천 상품 이런 거 있습니다. 쫙 제시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 있고 카드사의 그 앱 같은 경우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과소비를 하는 것 같다. 그럼 경보음을 보내주거나 뭐 결제 데이터 바탕으로 내가 있는 곳 근처에 진짜 맛집을 알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공개됐다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면 34개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시작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통 우리 한 군데를 결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 가죠. 쭉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서비스나 금융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 쪽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아주 그렇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실행됨으로써 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서비스나 금융상품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원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들어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현실판. 우리 대목표는 마이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빚도 갚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축도 하고 대목표입니다. 네. 꼭 목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빚 다 갚으시기를 기원할게요. 굿모닝 굿나이프 같아요. 아, 굿모닝 굿나이프만. 그렇죠. 아, 너무 일찍도 오래 쉬셨더니. 20분에 방송되는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금융 데이터의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내 손 안의 금융비서 등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빅데이터, 2번 데이터베이스, 3번 마이 데이터. 고생하셨네요. 네. 고기 3개만 드더라고요. 데이터 네. 들어가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후배들 쫓아가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힘듭니다. 네, 자, 정답하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톡톡 뉴스와 상식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